안녕하십니까. 부천 인생학교 레더너리 강좌 강사 김영주입니다.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 바늘꽂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꽂이 제작에 앞서서 패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적당한 크기로 패턴지를 자르시고 중심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그리실 때는 패턴지가 잘려나가지 않을 정도의 압으로 두세 번 싹싹 그어서 중심선을 그어주시고 반으로 접어주십니다. 자, 필요없는 부분은 제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로 10cm, 세로 10cm의 바늘꽂이를 제작할 것이므로 절반인 5cm, 즉 50mm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부터 잘라내실 텐데요. 자를 대고 그리셔도 되고요. 작업 매트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칸에 1cm이므로 다섯 칸 정확하게 보시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종이를 자르실 때는 한 번에 자르려고 하시면 손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두세 번 정도 그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부분이 제거가 되었으면 반으로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에 잘라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두세 번 정도 그어서 패턴지를 잘라내겠습니다. 자, 한쪽 부분을 이제 잘라내서 10cm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중심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쯤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서 양쪽을 똑같이 잘라내기 위해서 네, 표시를 해주시고요. 중심선을 그려주십니다. 자, 잘리지 않을 정도의 압으로 지그시 두세 번 눌러서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접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5cm, 50mm를 자로 재서 칼로 꾹 눌러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패턴지를 펼쳐서 한쪽 부분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두세 번 정도 그어서 한쪽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반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 10cm, 10cm의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는 지름 3cm, 즉 반지름 1.5cm의 원을 그려서 예,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5cm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바이더라는 도구를 활용할 텐데요. 이 도구는 치질로 구멍을 뚫을 때 선을 표시해주는 도구로 네, 마치 컨버스와 같이 저희가 4분의 1 원을 굴려서 모서리를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시가 되었으면 칼로 잘라서 모서리를 예쁘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이 잘렸으면 접어서 맞은편도 똑같이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방을 똑같이 굴려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르실 때는 한 번에 자르기보다는 두세 번 그어서 네, 예쁘게 모서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모서리도 제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십자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자, 모서리 부분이 조금 거칠게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사포나 네일 파일을 활용해서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넣을 구멍을 만드시는데요. 일단 중심 부분에 펀칭을 해서 고무망치로 탕탕 두들겨서 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서 양쪽이 동일하게 타공이 되도록 펀칭 도구를 활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멍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타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네, 수직으로 놓고 두들기셔야지 잘못하면 네, 양쪽이 다르게 뚫릴 수 있으므로 90도로 수직으로 놓고 위에서 두들겨서 타공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조금 작은 구멍으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죽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위에 패턴지를 올려놓으시고 문진으로 눌러서 고정시킵니다. 자, 가죽을 잘라주실 때는 시작과 끝부분은 꾹 눌러서 잘라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쭉 따라가면서 가죽을 재단하시면 됩니다. 시작과 끝부분을 꾹 눌러서 잘라주시는 이유는 쭉 잡아당기면 가죽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업 매트를 돌려가면서 재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지를 잘라내실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자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세 번 정도 그어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트를 돌려서 역시 네, 시작과 끝부분을 꾹 누르고 쭉 따라가면서 재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한 번에 곡선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조금씩 10도씩 잘라서 곡선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트를 돌려서 문진을 살짝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0도씩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해서 곡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재단한 가죽을 패턴지를 대고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칭 도구를 활용해서 고무망치로 수직으로 탕탕 두들겨서 타공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지와 동일한 타공 도구를 활용해서 90도 수직으로 탕탕 두들겨서 타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죽의 바느질선을 인두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디바이더라는 도구를 활용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슈렁크는 표면에 무늬가 많기 때문에 인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면과 뒷면을 본드칠을 통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칠을 하실 때는 헤라라는 도구를 활용하고요. 살짝 묻혀서 모서리 쪽으로 가죽을 당겨서 헤라를 연필 잡듯이 잡은 후 본드칠을 해주게 됩니다. 자, 모서리 쪽으로 당겨서 본드칠을 하는 이유는 바닥면에 본드가 묻게 되면 다음에 가죽 작업할 때 가죽에 본드가 묻기 때문에 깨끗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모서리로 당겨서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얇게 도포해 주시고요. 약간 세워서 네, 본드를 칠해주게 됩니다. 자, 저희는 3면을 먼저 붙여서 바느질 한 후 속을 넣고 나머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면도 역시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라로 약간 본드를 묻힌 후 모서리 쪽으로 가져와서 얇게 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드칠을 한 후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말린 후에 붙여주시는 것이 네, 약간 경화도 되고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3분 이상 말린 후 붙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0.2mm 정도 지금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3면을 도포해서 말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쪽 끝을 잘 맞추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두로 표시한 바느질선에 치질, 사선 치질을 활용해서 바느질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두로 표시한 선의 센터 부분에 치질이 오게 한 후 양손으로 잡고 빼서 마지막 날 하나나 두 개 걸쳐서 치질로 뚫어주셔야 네, 반듯하게 뚫어지고 이때 팁은 수직으로 놓고 뚫어주셔야지 네, 앞면과 뒷면이 예쁘게 뚫리게 됩니다. 사선으로 뚫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서리 부분은 두 날짜리 치질을 활용해서 뚫고 마지막 구멍에 네, 날을 걸쳐서 뚫어주시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신 후 바늘 끝에서 남은 실이 약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게 하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관통시켜 줍니다. 자, 남은 실의 절반 부분을 관통시키고 또 남은 실의 가운데 부분을 관통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S 모양을 만드시고요.
자, S모양을 아래로 쭉 당겨줍니다. 자, 실을 쭉 당기고 실의 끝부분을 아래로 쭉 내려서 자, 탕탕 한번 당겨주시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볼 텐데요. 두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시작을 하시고요. 네, 앞부분의 실을 45도 각도로 내리고 나머지 바늘을 위에 사선 위쪽으로 네, 올려서 45도 각도 위쪽으로 당겨서 사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방법은 새드 스티치고요. 왼쪽에 사선 모양이 나게 하는 방식이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을 넣고 45도 각도로 아래로 내려서 다른 손으로 잡아주시고 다른 바늘 다시 꽂아서 45도 각도로 위로 당기고 다시 실을 넣고 45도 각도로 아래로 내려서 다른 손으로 눌러주시고 자, 남은 실로 위에 빈 공간에 찔러서 45도 각도 위로 올려주십니다. 자, 이때 실을 찌르지 않게 주의해서 네, 바느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면 바느질이 끝났으면 거즈나 솜을 넣어서 빵빵하게 속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드 칠을 해서 붙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쪽으로 당겨서 자, 양면을 다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겠죠. 얇게 0.2mm 정도 끝부분에 본드를 도포해 주시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상온에서 살짝 말리신 다음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잘 맞추어서 붙여주시고 치질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부분은 두날 치질로 끝부분에 표시하고 자, 사선으로 뚫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수직으로 놓고 앞과 뒤가 동일하게 뚫릴 수 있도록 네, 주의해 주세요. 자, 끝부분에 한날 걸치고 뚫어주시고 또 곡선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서 두날 치질로 타공을 해주겠습니다. 직선 부분은 열날 치질로 마지막 구멍에 살짝 걸치신 다음에 수직으로 놓고 타공을 해주겠습니다. 구멍에 걸쳐서 타공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넣고 45도 각도로 내려서 다음 바늘 45도 각도로 올리고 다시 넣고 45도 각도로 내려서 다른 손으로 눌러주고 다른 바늘과 실로 윗부분의 구멍을 네, 뚫어서 올려주시고 이때 실이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서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왼쪽에 사선이 나오도록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네, 일단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네, 맞은편 부분에도 작은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바늘로 아래서 위로 끼어서 양쪽에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매듭이 가운데 가죽 부분에 들어가면서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넣고 고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네, 다른 바늘로 찔러서 네, 바늘을 살짝 꺼낸 상태에서 앞쪽 실, 뒤쪽 실로 하면 꼬이게 됩니다. 꼭 앞쪽 실을 활용해서 시계 방향 하나, 둘 돌리셔서 바늘을 빼주시고 맞은편 부분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로 아래서 위로 끼어서 탕탕 당겨주시면 매듭이 가죽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마지막 땀은 자 넣고 또 반대편에서 다시 넣고 네, 마지막 땀을 두 땀 정도 네, 보이게 한 다음에 마무리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0.2mm 정도 살짝 남겨주신 다음에 라이터로 찢어서 꾹꾹 눌러주시면 네, 바느질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엣지코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명 기름의 가라고 하는 약품이고요. 아크릴계의 합성 수지입니다. 1차로 투명 엣지코트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색상 기름에가 예쁘게 발리게 하는데 베이스 코트 역할을 합니다. 투명 기름에를 얇게 도포하신 다음에 충분히 말려주시게 됩니다. 자, 2차로 색상 기름에를 발라주시는데요. 자, 이때 동일한 컬러로 발라주셔도 되고요. 좀 포인트 컬러로 배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엣지코트를 한번 바르신 다음에는 충분히 말리시고 네일 파일이나 사포로 살짝 갈아주신 다음에 두세 번 바르셔서 예쁘게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늘꽂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